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6.25 전쟁을 기록한 외국 책입니다. 이 책은 전쟁사 연구자들이나 독자들이 가장 원하는 방식이죠. 참전 용사들의 인터뷰를 통해 전투 장면을 현장감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71년 전 6.25 전쟁 당시 가장 처절했던 전투, 장진어 전투의 현장을 가장 생생하게 묘사한 오늘의 책을 공개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햄프턴 사이즈의 데스퍼레이트 그라운드입니다. 사실 책 제목만 보면 우리나라 6.25 전쟁을 다룬 책이라고 상상하기 어렵죠. 그래서인지 책의 목차가 나오기 전에 책 제목에 대한 짧은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손자는 전쟁터의 지형에는 9가지가 있고 이것을 구지라고 했다. 그중 마지막이자 가장 고통스러운 지형은 군대가 지체 없이 싸워야 파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도망갈 곳도 없고 쉽게 후퇴할 곳도 없는 곳이다. 만약 적을 만나면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투를 벌이거나 항복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손자는 이곳을 사지, 영어로 Desperate Ground라고 했다. 장진호 전투가 일어난 Desperate Ground는 말 그대로 사지입니다. 이때 장진호는 호수의 이름인데요.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오늘 다룰 장진호 전투가 얼마나 참혹했길래 이런 표현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책 Desperate Ground에는 전쟁이 연출하는 수많은 비극들, 그로 인한 병사들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장엄한 순간들, 병사들의 영웅적인 무용담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기 전에 알아두어야 하는 전투의 역사적 배경과 구조를 설명하는데 주력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 햄프턴 사이즈는 미국의 역사가이자 저널리스트인데요.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햄프턴 사이즈가 사단의 전투 보고서나 작전 명령서와 같은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데스퍼레이트 그라운드는 전투에서 살아남은 수십 명의 참전 용사들, 미군뿐만이 아니라 한국, 중공군의 생생한 육성을 토대로 살과 피를 붙여서 만든 진정한 전투 기록을 담은 책입니다. 때문에 저자는 책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가 이 책의 생명선이다. 떠나보내고 싶은 기억을 다시 되살려야 하는 그 의지에 대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온 미군 병사들의 모습을 묘사했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한국에 대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한국 땅에 불안을 느끼던 병사들은 고향의 도서관에서 구매해온 여행 안내서를 돌려보면서 한국에 대해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 안내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국은 은둔의 왕국,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알려져 있다. 대표 음식이 엄청나게 매운 발효 음식 김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부 해병은 한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농부들이 농작물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분뇨를 사용하고 있으며 저녁 식사로 가끔 개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글을 읽고 경악했다. 시베리아의 바람이 휘몰아치고 산이 많은 척박한 나라. 여름에는 무덥고 겨울에는 숨이 막힐 정도로 추운 나라라고 쓰여 있었다. 그런데 이런 글을 본다고 해서 한국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대원들에게 한국은 그저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하는 머나먼 땅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것도 전쟁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투에 참여해서 말이죠. 이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오기 전 한국 전쟁의 경과를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내려온 북한은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점령하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당시 국제연합군 최고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구상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서울을 되찾게 되고 남북의 전세는 역전됩니다. 오늘의 책 본문은 바로 이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로 진입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전쟁사에서 위대한 상륙작전으로 손꼽히는데요. 이 작전 이후 한국군과 미군은 북한에 대한 반격에 나섭니다. 38도 선에서 전쟁을 끝내고자 했던 미국 정치가들과 달리 맥아더는 병사들에게 북진을 명령하게 됩니다. 맥아더는 당시 소련과 중국이 참전하기 전에 압록강, 두만강 라인까지 완전히 확보해서 한국전쟁을 끝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의 통일을 확정하고 중국, 소련의 개입의 여지를 없애려고 한 것이죠. 군대는 행렬을 맞춰서 진군을 해야 합니다. 진군할 때 특히 측면 방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부대가 서로 좌우를 엄호하면서 전진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한국의 독특한 지형이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북쪽은 험악한 산악지형인데다가 Y자 형태로 꺾여져 있죠. 따라서 한 줄로 진군하던 군대가 평안도와 함경북 쪽으로 갈라지게 되면 중부지방에서 진군할 때보다 최소 두 배의 병력이 더 필요합니다. 양쪽으로 갈라지다 보니 이쪽과 이쪽의 측면이 노출되기 때문이죠. 당시 미군 병력으로는 이 중앙부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정부는 맥아더 사령부에 병력 증원 요청을 거절합니다. 결국 맥아더 사령부는 모험을 택하게 됩니다. 맥아더 사령부도 이 문제로 고민을 했죠. 그래서 대안을 내놓습니다. 미군의 최정예 부대이자 역전의 용사로 채워진 해병 1사단을 중앙부에 투입하기로 한 거죠. 스미스의 사단은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다. 사단 장교들과 부사관의 대부분은 노련한 전사들로서 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전쟁에 참전해 과달카날, 타라와, 이오지마, 오키나와 같은 곳에서 활약한 제1해병사단 올드브리드 대원이었다. 스미스의 제1해병사단은 해병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훈장을 많이 받은 사단이었다. 당시 해병대는 미 육군에 비해서 진급 속도가 엄청나게 느렸습니다. 육군에서 한 소령, 중령으로 진급할 사람이면 해병대에서는 아직 대위였어요. 그러다 보니 같은 계급군에서 전투 경험자가 대단히 많았죠. 스미스 사단에서 복무한 어느 해병대 대위는 우리는 주인의 적에게 송곳니를 박아 넣는 것만 생각하는 사슬에 묶인 위험한 사냥개 도베르만이었다라고 말하며 세계 최강의 사단임을 자랑했습니다. 이들의 험난한 북진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해병 1사단의 두 지휘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지휘관은 올리버 프린스 스미스 장군입니다. 스미스는 태평양 전쟁 때 펠레리우 전투부터 오키나와 전투까지 섭렵한 역전의 사단장이었습니다. 1사단의 전투 경력이 그의 경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스미스는 특이하게도 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버클리 대학 출신입니다. 게다가 전공이 원예였습니다. 뭐 원예를 했다고 해서 전쟁을 못한다는 법은 없는데 그래도 좀 뭔가 언밸런스하긴 하죠. 그래서 별명이 정원사 장군이라고 했다고도 하는데 해병대 사이에서 그의 진짜 별명은 교수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워낙 지적인 데다가 욕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는 냉철하고 전술적 판단이 탁월하고 그리고 대단히 공격적인 전술을 선호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공격적이라고 하지만 맹목적인 용기와 감정은 자제하고 대단히 이지적인 전술가였죠. 진정한 외유내강의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10군단장 에드워드 알몬드 소장은 스미스의 직속 상관입니다. 알몬드는 이 전투뿐만이 아니라 한국전쟁의 모든 기록에서 언제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말 그대로 악역 담당 사령관입니다.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알몬드는 겉멋만 잔뜩 든 현장을 모르는 지휘관이었다.
열의는 있지만 이해력과 배려심이 부족한 리더인데다가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주의자였다. 하여간 항상 뭔가 좀 잘난 척을 하고 뭔가 포용력이 부족했다고. 본인은 참 노력하는데 사람들은 존경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인물로 묘사됩니다. 알몬드에 대한 비난은 본인으로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당시 현장 지휘관이나 병사들의 기록을 보면 그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느꼈던 것은 맞습니다. 미군 사령부가 미 해병 제1사단에게 중앙부로 속전속결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했을 때 스미스 장군과 알몬드 소장 사이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합니다. 알몬드는 최고 속도를 요구했다. 처음부터 스미스는 알몬드의 계획을 의심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그의 해병사단 병력과 장비의 긴 행렬이 거의 100마일에 가까운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생존은 이 연약한 탯줄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다. 미군이 의존해야 하는 연약한 탯줄에 비유된 이 길은 들어가는 길이자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단 하나의 길에 놓이는 건 공포스러운 상황입니다. 유일하고 좁은 보급로는 절단되기가 쉽고 지원군을 받거나 사상자를 대피시킬 수 있는 활주로나 철도 그 외에 어떠한 수단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한반도에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었죠. 이때 스미스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항공정찰에만 의존하지 말고 좌우측 산등성이를 훑으며 지나가는 전통적인 방법을 쓰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면 치명적인 약점이 생기죠. 행군 속도가 막대하게 느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고 속도를 내서 올라가라는 알몬드와 신중하게 전진하자는 스미스. 이들의 대립은 전형적인 전략과 전술, 헤드쿼터와 현장의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스미스의 승리였죠. 대원들은 스미스의 의견에 따라 사령부의 독촉에 최대한 저항하면서 천천히 천천히 북으로 전진합니다. 이 진격이 성공해서 통일이 됐다면 과감한 결단이었다고 두고두고 칭송을 받기는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진하고 있던 곳에는 이미 북한의 지원 요청을 받은 수십만의 중공군이 비밀리에 들어와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북으로 어떻게 올라갈까를 두고 고민할 때에 이미 중공군은 개입하고 덫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중공군 사령관들은 장기전에서 자신들이 미국의 상대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엄청난 희생을 초래할 것을 예상했죠. 그래서 단기전에서 비밀리에 포위망을 만들어 미군을 가두기로 합니다. 그것도 최정예 부대, 미군의 산 역사라고 할 수 있는 해병 1사단을 섬멸하려는 작전을 짭니다. 이 작전이 성공하면 그 충격으로 미국에서는 야, 이 전쟁을 하면 큰일 나겠다. 남의 나라에 가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 라고 하면서 전쟁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질 것이다. 결국 종전 여론이 생겨서 미국 정부가 한국 전쟁에서 발을 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미군도 중공군도 둘 다 6.25 전쟁을 한 번에 끝내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한반도의 북부 지역, 정확히는 개마고원에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중공군의 전술과 능력을 알아차리지 못한 맥아더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차대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당시 미국 행정부가 맥아더에게 경고를 했는데도 말이죠. 트루먼 행정부는 맥아더에게 한 가지를 경고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이나 소련이 전쟁에 개입할 수도 있으니 이들의 전쟁 개입 징후 유무를 포착하기 위해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개입했다는 징후를 포착하면 곧바로 맥아더는 진격을 중지해야 했다. 사실 미군은 전투를 벌이기 전 수동이라는 지역에서 이미 중공군과 교전을 했었습니다. 중공군 개입의 징후를 포착한 순간이었죠. 중공군 입장에서는 모든 매복 전략이 제로가 될 뻔한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전과 중공군 포로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맥아더 사령부는 이들의 증언을 신뢰하지 않고 작전 계획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책에서 보면 미국 역사가 바바라 터크먼의 명언 전쟁은 오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대체 맥아더 사령부는 중공군 출현 정보가 계속 보고됐는데도 왜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미군 사령부에서는 그 정보를 아주 무시한 건 아니었습니다. 정찰기를 계속 띄워서 중공군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찰을 해도 눈 덮인 산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겨울에 나무도 하나 없는 한국의 민둥산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전투병력이 들어왔다면 항공정찰에 그 흔적이 잡히지 않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당시 중공군은 야간 전투, 야간 이동, 은밀 기동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능력을 보유한 군대였습니다. 이 오산은 미군이 중공군의 특기와 야전 능력에 대해서 무지했던 탓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병 1사단은 잔인한 전투에 비극을 예방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1950년 11월 죽음의 땅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해병 1사단은 북쪽으로 진격하면 할수록 마치 나뭇가지가 갈라지듯이 연대가 갈라지고 연대는 다시 대대 단위로 갈라지게 됩니다. 장진호 일대에 매복한 중공군은 숨을 죽이고 미군의 진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개마고원은 길을 따라 줄지어 심어진 나무들과 교차로들 덕분에 천혜의 매복 지점이 가득한 곳이었죠. 게다가 중공군은 이미 그들이 차단할 곳, 공격할 곳, 섬멸할 곳을 파악하고 병력을 배치해둔 상태였습니다. 중공군이 바라는 것, 그렇게 마련한 그물 속으로 미군이 계속해서 더 넓게, 더 얇게, 그리고 가늘게 스며드는 것이었습니다. 장진호 일대에 아무것도 모르고 다가오고 있는 미군을 함정에 몰아넣고 완벽하게 몰살시킬 심산이었죠. 그렇게 점점 가까워지는 미군과 중공군. 이제부터 장진호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남북 통일이 코앞에 있던 당시 중공군의 미군을 향한 야간 공격이 시작되면서 전세는 한순간에 뒤바뀌게 됩니다. 중공군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매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중공군은 주간에는 자고 야간에만 이동했다. 날이 밝기 직전에 중공군은 빗자루와 소나무 가지를 이용하여 길이나 눈 위에 난 자신들의 발자국을 지었다. 그들은 비행기가 접근하는 소리가 들리면 휴대한 천으로 자신을 덮었다. 이 구절에 나온 비행기는 미군의 정찰기인데요. 정찰기가 뜨면 수만 명의 중공군이 하얀 담요 한 장을 덮고 눈 위에 엎드립니다. 미군은 백색의 눈 위에서는 숨을 곳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거대한 대지의 이불이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공격 신호가 일어나면 하얀 담요를 벗겨내고 일어나게 되죠. 야간에 중공군과 전투를 했던 한 병사의 목격담에 따르면 중공군 병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들이 공격을 시작하니까 눈 덮인 하얀 대지를 검은 그림자가 삼키면서 다가오는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이 전투는 미군과 중공군이 처음 맞붙은 전투였기 때문에 미군은 중공군의 전술을 처음 겪는 입장이었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완전히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군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중공군이 먼저 북부지방에 들어와 포위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주었기 때문에 미군이 전술적으로 완전히 불리한 상황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중공군은 항아리 모양으로 미군을 넓게 포위하고 있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미군은 둘로 흩어져 겨우 트럭이나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산악도로를 타고 움직였습니다. 주변 첩첩산중마다 중공군이 매복하고 배치되어 있는 방식이죠. 탈출하려고 해도 도로는 거의 외길입니다. 탱크조차도 돌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수십만 명의 중공군 속으로 올라가야 했던 미군에게 장진호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장진호로 가는 길이 전형적인 매복 지역처럼 보였다. 그곳은 적이 어느 곳이나 숨어 있을 수 있는 산속이었다. 다시 한번 해병대는
전통적으로 경험하지도 훈련도 해보지도 못한 미지의 세계를 정복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들은 산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미군은 혼란에 빠져 철수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미 퇴로에 중공군이 가득했죠. 미군은 좌우로 중공군이 점령한 도로를 따라 직선으로 퇴각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다행히 중간중간에 교차로는 미군이 점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달려서 교차로의 엄호 범위까지만 들어가면 한숨 돌릴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중공군은 모든 교차로에 동시다발적으로 무자비한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차로마다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면서 엄청난 혈전이 일어납니다. 그 수많은 교차로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이 하가루리 북방의 덕동곡이었습니다. 덕동곡에는 주 보급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다. 이곳에는 장진호 주변에서 가장 높은 산인 덕동산의 산마루를 따라 나아 있는 좁은 길이 있었다. 북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고개를 통과해야 했다. 이곳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 따라서 덕동고개는 전장의 급소였다. 말 그대로 덕동고개는 급소였습니다. 왜냐하면 둘로 갈라졌던 해병연대가 합쳐져서 한 길로 빠져나온 마지막 교차로가 덕동고개였죠. 더욱이 중공군은 미군이 덕동고개로 들어오면 봉쇄해버릴 생각이었습니다. 때문에 장진호 전투에서 가장 핵심은 덕동고개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중공군은 이 덕동고개를 점령하면 전투는 시작도 전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때 덕동고개를 방어하던 부대가 F중대였는데요. 당시 F중대 중대장 윌리엄 바버데이라는 인물이 없었더라면 덕동고개에서의 탈출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윌리엄 바버는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중에서도 가장 참혹한 전장으로 꼽히는 이오지마 전투에 소대장으로 참전했던 나름 경력자였습니다. 이오지마 전투 당시 부상을 당했던 그는 예비역 소집 명령에 의해 한국 전쟁에 뒤늦게 참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버데이가 중대장으로 부임한 지 겨우 2주 정도 지났을 무렵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봐야 하는데요. 중대장은 고지를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자신과 245명의 부하들이 이 고지를 방어할 수 있을지 예측하려고 했었다. 본능적으로 장진호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이곳이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버데이는 야간에 부하들이 진지를 구축할 장소를 지도에 표시하고 각도와 시야, 장점과 취약성, 사격 가능 구역을 외워두었다. 이날은 중공군의 공격이 시작되기 직전인 1950년 11월 27일 오후인데요. 바버데이는 중대병력이 도착하기 전에 혼자서 먼저 진지를 설치할 지역을 선정하려고 답사를 갑니다. 해가 저물 무렵에야 바버가 있는 고지에 부하들이 도착합니다. 바버는 혼자 오들오들 떨며 기다리고 있었죠. 물론 마냥 기다린 건 아니었습니다. 고개 주변을 돌아다니며 지형을 조사하고 병력 배치 방식을 구상했는데요. 중공군의 공세가 시작되면 철수해서 병력을 집결해서 반격한다는 전략도 세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바버는 병사들이 도착하면 그냥 재울 것인지 아니면 참호를 파고 재울 것인지를 두고 고민했다고 하네요. 전술 교리에 의하면 모든 군대는 주둔지에서 참호를 파고 진지 구축을 한 다음에 야영을 해야 합니다. 참호는 최소한 1m는 파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강한 바위산에 땅이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에 참호를 판다는 것, 그건 끔찍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명령이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얼어붙은 땅에서는 60cm 정도의 깊이를 파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병사들은 혹한 속의 이동으로 이미 녹초가 된 상태였죠. 당시 중대원들 사이에서는 은근한 신경전도 있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을 겪은 고참병들은 나이가 어린 해병들을 애송이 취급했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어린 해병들은 이미 한국 땅에서 전투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뒤늦게 참전한 예비역 출신들에 대해서 한국 사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 신병 취급을 했습니다. 병사들 눈에는 갓 부임한 중대장 바보도 초짜 중대장이었고 고까운 존재였던 것이죠. 때문에 바보는 앞으로 이 거친 병사들을 통솔하려면 신뢰를 얻어야 했는데 꽁꽁 얼어붙은 땅 위에 녹초가 되어버린 병사들에게 참호를 파라고 명령하면 병사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여길까? 이것을 두고 고민에 빠집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냥 재우고 싶었죠. 병사들은 좋아할 것이고 우리 중대장은 뭔가를 아는 사람이다. 융통성이 있는 리더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또 그럴만도 했던 것이 중공군의 개입을 몰랐던 미군은 당시만 해도 이곳이 아직 후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방은 저 앞에 있고 바보 중대는 하룻밤만 이곳에 머물다가 이동할 예정이었죠. 그래서 바보는 병사들을 그냥 재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을 바꿉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는가? 이것은 정말로 전쟁터에서 있었던 경험이 들려주는 목소리였습니다. 특히 그가 이오지마 전투 참전자였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당시 이오지마에는 워낙 일본군이 파놓은 땅굴들이 많아서 전후방을 가릴 것 없이 밤에 일본군이 땅속에서 튀어나와 긴장을 풀고 있던 미군 병사들을 죽이고 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결국 원칙대로 하기로 결심한 바보는 캄캄한 밤에 참호를 파라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대원들은 고지를 따라 타원형의 방어선을 형성하고 즉시 참호를 파기 시작했다. 오늘 밤에는 난방 텐트도 없을 것이고 모닥불도 없을 것이다. 많은 대원들은 명령을 받고 욕을 해댔다. 이것은 짜증나게 꼼꼼한 중대장의 또 다른 불필요한 예방책처럼 보였다. 노출된 고지에서 대원들은 얼어 죽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바보 데이는 대원들의 불만을 신경 쓰지 않고 오후 내내 혼자서 지형을 둘러보면서 고생한 것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이 진지 구축을 일일이 감독합니다. 사격 구역도 꼼꼼하게 정했고 중화기 거치 지역을 몇 번이나 옮기면서 새로 정하곤 했죠. 말 그대로 야전 교범대로였습니다. 바보 데이가 소위 원칙주의자 FM 스타일이었던 거죠. 참호 파기와 진지 배치는 그날 밤 9시, 10시가 돼서야 끝납니다. 고작 몇 시간을 자려고 영하 30도, 체감 온도는 영하 50도에 육박하는 산지에서 땅을 파느라고 병사들의 기력은 다 떨어졌을 겁니다. 대원들이 긴장이 풀려서 잠이 들려고 하는 그때 중공군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공군이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왔던 게 아닙니다. 중공군은 산 위에 숨어서 F중대 배치 과정을 다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진지의 공략 지점도 파악했겠죠. 원칙주의자 FM중대장 바버데이가 놓친 건 중공군의 포위 전술이었습니다. 이때 덕동고개를 향한 중공군의 기습은 완벽한 성공이었죠. 특히 중공군은 고지 공격에서 위력적이고 독창적인 전술을 선보입니다. 한국의 고지는 바위산이죠. 정상에서 보면 아래 전망이 훤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착각이에요. 실제 경사면에 적이 붙으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 밑에서 보이던 적이 중간엔 사라져버립니다. 이 지점이 바로 중공군의 공격 개시선입니다. 당시 중공군은 소총조차 완전히 구비를 하지는 못했지만 수류탄은 충분했습니다. 중국의 정치가 마오쩌둥도 미국은 핵폭탄을 사용할 수 있고 나는 수류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하나의 참호에 수십 발의 수류탄이 하늘을 새카맣게 덮으며 날아오는 장면이 상상이 가시나요? 이는 사실 막을 방법이 없는 전술이었죠. 더욱이 야간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책에서도 수류탄 공격을 받은 하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관총 사수인 로버트 케네모 하사는 중공군의 수류탄이 자신의 옆에 떨어지자 수류탄을 움켜쥐고 던졌다. 그러나 또 다른 수류탄이 해병 3명이 자리 잡은 포좌에 떨어졌다. 그 뒤에 세 번째 수류탄이 두 번째 수류탄 옆에 떨어졌다. 케네모어는 수류탄 하나를 발로 밟아 눈 속에 박아놓고 동시에 또 다른 수류탄 하나는 폭발력을 흡수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웅크렸다.
두 개의 수류탄이 거의 동시에 폭발했고 그는 산산조각이 났다. 이 구절에서는 로버트 케네모 하사가 수류탄 폭발로 산산조각이 났다고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두 다리가 잘린 채 굴러떨어져서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목숨을 건진 것은 다행이었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희생정신입니다. 연달아 날아오는 수류탄을 처리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는 움켜쥐고 던지고 하나는 발로 밟아 눈 속에 박아놓고 마지막 하나는 무릎을 꿇은 채 웅크려서 폭발력을 최소화하려고 했던 것이죠. 덕분에 부하 3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중공군 수류탄은 위력이 약하고 불발탄도 많았다고 합니다. 한 병사의 품 안에서 터졌는데도 생존한 병사가 있을 정도였는데요. 중공군의 무기와 화력이 열악했다고 볼 수 있죠. 때문에 중공군은 자신들의 전술을 보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전술을 씁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중국만이 할 수 있는 대단히 위력적인 전술, 바로 인해 전술입니다. 중공군의 무자비한 인해 전술도 나름 사정은 있었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미군을 완벽하게 몰살시켜야 했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었죠. 책에 따르면 중공군의 수류탄을 자랑하던 마오쩌둥은 미군은 기계에 의존하는 반면 자신의 군대는 사람에 의존한다. 중국은 비록 약하지만 인구가 많고 병사가 많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책 Desperate Ground를 읽다 보면 중공군의 엄청난 인원이 미군을 공격하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실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싶다면 직접 책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수류탄과 함께 인해 전술로 몰려오는 중공군의 타겟은 소대 경계선에 위치한 카페라타 일병의 참호였습니다. 당시 공격받은 병사들이 목격한 증언을 보면 굉장히 참혹한데요. 카페라타는 수류탄을 집으려고 몸을 구부렸지만 수류탄이 소나기에서 벗어나면서 폭발했다. 그 폭발로 인해 카페라타의 오른쪽 손가락 일부가 부러지고 피부가 벗겨져 뼈가 드러났다. 그는 달빛 아래 노출된 살이 냉동실에서 바로 나온 고기처럼 보인다고 생각했다. 손가락이 찢어져서 더 이상 검지를 사용할 수 없었다. 그는 엄지손가락으로 방아쇠를 당겨야 했다. 구절에 나온 병사 카페라타는 수류탄에 손가락이 날아가고 그의 동료 벤스는 수류탄 때문에 눈이 안 보여도 사격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중공군이 계속 밀려든 탓에 벤스는 실탄 클립을 찾아 장전해서 카페라타에게 전해주었고 카페라타는 총알을 장전할 틈도 없이 계속해서 사격을 해야 했습니다. 카페라타는 계속 총을 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중공군과 밤새 맞섰습니다. 그 결과 그날 밤 이들은 중공군 2개 소대를 사살하고 진지를 지켜냅니다. 카페라타는 이 덕동국의 전투에 공로를 인정받아 의회 무공 훈장을 받게 되는데요. 자신이 훈장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나는 영웅이 아니다. 나는 영웅이 싫다. 그리고 나는 훈장을 싫어한다.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한 대원이 많다. 그들은 인정받지 못했다. 그들이 얻은 건 죽음뿐이었다. 그렇다면 덕동국의 전투가 나흘간 계속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을까요? 산비탈에는 중공군의 시체가 성냥개비처럼 내동댕이 쳐 있었다. 또 이상하게 뒤뜰린 채로 얼어붙은 수백 구의 시체가 눈 속에 널려 있었다. 이렇게 치열하게 싸운 미군과 중공군의 덕동국의 전투 결과 주변에 중공군의 시체가 얼마나 많았는지 지형이 변해서 못 알아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중공군 사상자는 2천여 명이 넘었으니 말이죠. 미군은 중대원 237명 중 80여 명이 살아남습니다. 물론 이들이 다 전사한 것은 아니고 부상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생존자들은 바버데이의 참호 파기와 치밀한 진지 배치가 없었다면 중대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전멸했을 거라고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감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버데이가 속한 F중대는 마지막까지 후퇴하는 해병대를 엄호하다가
연대장이 파견한 특공대에 의해 구출됩니다. 이로써 중공군은 북진한 미군을 섬멸했어야 하는데 그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미군은 후퇴했지만 잘 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칙을 지킨 한 명의 지휘관이 자신의 중대만이 아니라 연대 병력을 구해냈기 때문이죠. 크게 보면 한국 전쟁의 운명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미군이 덕동 고개를 탈출하지 못했더라면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주가 넘는 격전 끝에 중공군의 포위를 뚫은 미군은 흥남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수많은 전사자가 있었지만 그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흥남 철수에 기적적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장병들이 배에 승선해 철수한 후 미군 지휘관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가능한 한 많은 북한 민간인들을 구조하는 데 관심을 돌리기로 했다. 거의 10만 명의 피난민들이 배 안으로 밀려들었고 1만 4천 명 이상이 상선 화물선인 메르디스 빅토리호에 탑승하여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위해 항해했다. 마지막 미군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흥남을 떠났다. 천만 영화 국제시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악착같이 사다리를 타면서 미 군함에 오르는 장면이 바로 이 흥남 철수 작전입니다. 1박 2일간 항해를 마친 이 배는 195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거제도에 도착합니다. 때문에 이 작전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도 불립니다. 철수에 성공한 미 해병들에게 장진호 전투는 어떤 전투로 기억되었을까요? 역사상 격렬하고 잔혹했던 전투인 것은 물론이고 세계 3대 동계 전투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추위가 맹렬했던 기억이 강렬하게 남았을 겁니다. 참전 용사 조지프 오원 중위는 당시 전투 현장의 추위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손과 발이 얼어붙어 모두 마비가 됐고 뼈끝에 사무치는 추위가 엄습했다. 그의 기억은 미국 버지니아족 미 해병 박물관에 있는 특별 전시실에서 재현됩니다. 제가 사실 그곳을 가봤었는데 의외로 전시관의 테마가 딱 하나입니다. 추위. 당시 얼마나 추웠는가를 체험하게 해주는 게 이 전시관의 목적입니다. 책에도 전투 당시 추위에 대해서 묘사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강추위는 사람들의 성격도 변화시켰다. 너무나도 추워서 허풍쟁이들은 숨이 차서 허풍을 떨 수 없었다. 대원들은 이 비참하고 추운 나라로 우리를 보낸 빌어먹을 바보들에게 욕을 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 스미스는 자신이 하나가 아닌 네 개의 적과 맞닥뜨리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 네 개의 적은 산악, 겨울, 중국, 그리고 자신들의 상관들이었다. 미군의 또 다른 적은 강추위였어요. 겨울을 배경으로 한 전쟁 영화들을 보면 초인적인 힘으로 추위를 버티고 눈위를 막 구르면서 적과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추우면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게다가 진격 속도가 빨라서 방한 장비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보급되어야 할 겨울용 야상을 받지 못해서 여름 군복을 입고 눈 속에서 싸웠던 병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곳에서 얇은 군복만 입고 철모를 쓰고 총을 들고 있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힘들 겁니다. 예를 들면 A 지점에까지 가서 엎드려라고 해도 몸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느릿느릿 움직입니다. 심지어는 주변으로 총알이 날아와 박혀도 몸이 재빠르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너무 추우면 몸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서 허무하게 죽는 겁니다. 이 추위는 미군만 습격한 것이 아니었어요. 중공군 역시 이 추위를 피해가지 못한 것이죠. 추위로 몸이 굳고 눈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겠죠. 손가락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실 책에서는 주로 미군들의 증언에 의지해서 중공군을 설명하기 때문에 중공군의 이미지가 공포의 대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독한 추위는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았죠. 당시 중공군은 몸에는 속옷을 입었지만 군화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신는 컨버스 운동화 같은 것을 신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발은 요즘 신발과는 다르게 방수가 전혀 되지 않았죠. 나중에 어느 미군은 심한 동상에 걸린 중공군 포로 한 명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발이 퉁퉁 부어서 기형적으로 커져 있었고 살은 썩고 갈라져서 신발 안에 진물이 고여서 걸을 때마다 철벅철벅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미군 병사들도 예외는 아니었죠. 이렇게 엄청난 강추위 때문에 본인이 총을 맞은지도 몰랐던 병사도 있었습니다. 해리슨 포머스 일병은 자신의 등 어딘가에서 습하고 끈적거리는 느낌이 든다고 불평했다. 한 의무병이 옷을 벗기고는 말을 잇지 못했다. 포머스의 등에는 주먹만한 구멍이 나 있었다. 의무병은 척추뼈를 볼 수 있었다. 너무 추우니까 피가 바로 얼어붙어 버려서 주혈이 되니까 등살에 반이 날아가고도 그 정도의 부상인 줄을 더더욱이 몰랐던 겁니다. 이렇게 극심한 추위만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사상자들을 슈크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군인들이 타고 다니는 장갑차나 쓰는 무기가 대부분 쇠입니다. 이 쇠에 맨손 맨살이 닿았다가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소총이 볼에 닿아서 떼어나면 볼살이 다 뜯겨서 피부가 드러날 정도로 추위가 매서웠던 거죠. 이렇게 참혹한 전투와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했던 참전용사들의 모습은 책과 역사적 기록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장진호 전투에서 한 미군 주임 상사는 격렬한 전투 중에 땅콩 버터 병을 끼고 참호를 돌아다니면서 젓가락으로 버터를 찍어 병사들의 입에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중공군이 인해 전술을 펼쳐 한 명의 병사가 아쉬운 상황에 전쟁터에서 싸우지 않고 뭘 하는 거냐 싶죠. 당시 전투 식량은 대부분 캔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너무 추워서 캔 자체가 얼어붙어 버렸죠. 캔을 열었어도 옥수수나 콩 같은 내용물을 떼어내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떼어내면 끝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입에 넣어서 이 얼어버린 음식물이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병사들에게는 껍질만 까면 바로 입에 넣을 수가 있어서 사탕이나 초콜릿이 인기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사들이 지치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입에 땅콩 버터를 일일이 넣어준 주임 상사의 행동은 병사들의 사기 증진을 제대로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생존자들은 그때의 땅콩 버터의 맛과 그 상사에 대한 고마움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피할 것도 빠져나갈 것도 없는 처절한 삶과 죽음의 교차로에서 영하 30도의 추로 몸과 정신은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싸우는 겁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전쟁의 끔찍함에 몸을 떨어야 할지 극한의 고통 속에서 싸웠던 분들에게 감동해야 할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느낌을 여러 번 받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록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한국전쟁에 대해 남겨진 기록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정말 깊이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이미 늦었겠죠. 제가 지금이라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역사, 특히 전쟁사를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단면만 보거나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었다고만 보는 게 아니라 역사 전체를 그 속에서 벌어진 수많은 이야기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땅 한반도에서 일어난 장진호 전투를 자세하게 기록한 데스퍼레이트 그라운드 같은 책을 더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6.25 전쟁편 18위부터 공개합니다. 자, 오늘 시작됐습니다. 네. 사라진 금괴의 행방. 벌써 제목만으로도 귀가 쭉쭉 늘어나죠. 언제나 믿고 보는 전기자의 특종. 6.25 전쟁 속에 사라진 금괴의 행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50년 6월 27일 6.25 전쟁 발발. 딱 이틀 뒤죠. 정부가 후퇴를 전격 결정함에 따라 한국은행 창고에 있던 금 은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게 됐기 때문이죠. 당시 수송해야 될 금 은괴는 자그마치 3톤 반. 하지만 당시에 가능했던 이동수단인 트럭이 모두 군 물자로 징발되느라 한국은행에서 확보한 차량은 고작 트럭 한 대뿐이었습니다. 곧바로 20여 명의 무장 번병이
대형 군트럭을 몰고 소공동 한국은행 본관을 찾아 금괴를 실었고요. 수송트럭은 시든 플라타너스 나뭇가지로 위장을 한 채 수차로 폭격을 피해가며 호박 38시간에 걸려 29일 오전 4시 반 최종 목적지인 경남 진해 해군 통제부까지 겨우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처 다 옮기지 못한 금 200kg과 현금 등이 그만 한국은행을 점거한 북한군 손에 홀라당 넘어가게 됐다는 얘기도 있었지만요. 과거 2006년 국방일보의 회고록을 연재했던 한명수 전 해군 참모총장의 말에 따르면 당시 한국은행에 있던 금괴 89상자를 대피시켰고 이 금괴를 우리 정부가 1955년 IMF 창설 당시 기금 출자금으로 썼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로만 알았던 한국은행 금의 행방, 2012년 일명 동화사 금괴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2008년에 탈북한 김모 씨는 북한에서 양아버지로부터 6.25 전쟁 당시 금 40kg을 동화사 대웅전 뒤에 묻어놨다는 말을 들었고 금괴 소유권도 위임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동화사 대웅전은 보물제 1563호로 지정된 곳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 허락은 받았으나 땅 소유주인 동화사와 아직까지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태 그 뒤에 있는 점인지 모르는 거예요. 몰랐던 사실이죠. 그러네요. 한국은행에 네. 있는 금괴를 옮겼다는 게 이게 그냥 경부고속도로 타고 그냥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니죠. 정말 막 전쟁터에 막 네. 그냥 총탄 피해가면서 거의 이틀이나 걸려서 내려간 건데 가는 동안 누군가 봤을 거 아니에요? 그 트럭을 살짝 어떻게 한 상자만 돈 또 올랐구만. 지금 이 저 감동적인 얘기를 하는데 국가의 재난을 얘기하는데 네. 네. 정말 당신들도 못 벌어봐 네. 이렇게 된다. 네. 못 벌어도 국가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논란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정말 네. 완전 기밀 사항인데요. 아, 그래요? 내년 6월에요. 사상 최대의 현금 수송 작전이 또 한 번 펼쳐집니다. 어허. 한국은행이 지은 지 이제 100년 된 지하금고를 개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신권하고 미발행 화폐까지도 하면 무려 10조 원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수송한다고 하는데요. 눈이 또 커졌죠? 조심해야 돼요. 고백 있어요. 아니 네. 이거는 진짜 큰일 나요. 네. 이거는 네. 큰일 나요. 아 이거요? 내년 6월쯤에 이동한다는 거 괜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이 들었어요. 네. 보안요원들은 각별히 한석주 씨를 주의해 주시고 그 날짜쯤에는 제가 녹화를 못 올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아 수갑을 차고 있는데.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6.25 전쟁편 17일 공개합니다. 제임스 딘, 그레고리 팩, 그레이스 켈리. 이 할리우드 레전드들에겐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6.25 전쟁과 연관돼 있다는 사실. 저 한 기자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6.25 전쟁에 가장 많은 지원군을 파병한 미국, 그래서일까요? 할리우드에서는 6.25 전쟁 직후부터 관련 영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올라와 빨리! 뛰지 말고! 심지어 1955년 아카데미 특수효과상을 받은 영화는 바로 6.25를 배경으로 한 원한의 도공리 다리. Bridges of Tokoe, John Fulton. 후에 모나코 왕비가 된 그레이스 켈리가 주연을 맡았었고요. 제목부터 뭔가 한국스러운 이 영화는 원제가 The Bridge at Tokoe, 즉 도공리의 다리들이란 뜻이고요. 그렇다면 왜 도공리냐? 도공리는 영화에 등장하는 가상의 북한 마을로요. 영화 제목이 한글로는 도공리 다리지만 영어로 하면 토코리. 확실치 않지만 아마도 도공리의 한자 발음을 일본식으로 읽은 것이 아닐까 싶다는군요. 또 그 유명한 제임스 딘이 다른 영화도 아닌 6.25 전쟁 배경 영화로 데뷔했다는 사실 아마 오늘 처음 듣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바로 그의 데뷔작이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1951년 작품 총검 장착이고요. 제임스 딘은 지나가는 병사 1로 출연했습니다. 와. 더구나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제임스 딘이 나오지도 않은 이 영화의 포스터가 수백 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맥아더 장군을 다룬 영화에는 할리우드 명배우가 총출동하는데요. 로마의 휴일로 유명한 그레고리 팩이 1977년 맥아더 장군 역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비비안 리의 남편이자 20세기 최고의 명배우로 칭송받는 로렌스 올리비에도 1982년 오인천이라는 영화에서 맥아더 장군 역을 맡았고요. 개봉을 앞두고 있는 인천 상륙작전은 리암 니슨이 주연으로 출연해 벌써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죠. 그런데 이런 영화들이 6.25 전쟁 직후인 1950년대에 제작되다 보니 대부분 한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찍었습니다. 1956년 영국에서 제작된 A Hill in Korea라는 영화를 보면요. 당초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이상한 한국어에 여기서 뭐도 하고 있어. 이제 시카도로 가지러 와줘. 마을 절에 뜬금없이 석굴암 본존물 같은 불상이 딱 등장하기도 합니다. 석굴암도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굉장히 통통한 불상이죠. 네. 약간 동남아스럽다.
제가 지금 6.25 관련된 그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들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네. 실제로 참전한 유명 배우도 있습니다. 참전했다고요? 네. 오. 영화 그 킹스맨에서 수장으로 나오는 마이클 케인. 이분은 실제로 6.25 전쟁에 영국 육군으로 참전을 했고요. 그때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심지어 있는데 그래서 한 인터뷰 회장에서 한국 기자들에게 장난으로 내가 당신 나라 구했으니 밥 사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다고 그래요. 아니 좋은 기사인데요. 남의 기사지만 네. 좀 인정합니다. 제임스 딘의 데뷔 영화가 한국 전쟁을 소재로 했던. 근데 그 역할이 병사 1. 병사 1. 야, 아무튼 뭐 그렇게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들이 실제로 옛날에는 다 그렇게 군대를 가서 전쟁을 했었다는 게 굉장히 좀 놀라운 사실이네요. 국사 시간에 배우지 않는 6.25 전쟁 비하인드. 하지만 물론 한국사 19. 6.25 전쟁 116위. 어떤 기사인가요? 역시 오늘 바닥을 까네요. 미국의 라이프지가 선정한 세계 100대 영웅에 조지 워싱턴, 링컨 등과 함께 이름을 올린 건 기분이고요. 6.25 전쟁에서 세운 공을 인정받아 군장만 7개입니다. 그 일대기가 책으로 출판돼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던 이 어마무시한 영웅의 정체는 사람이 아닌 말입니다. 오이? 따그닥 따그닥 걷는 그 말 말입니다. 나는 애. 말이 이런 영예를 얻게 된 이유 궁금하시죠? 패더슨 대위와 함께 지금의 판문점 부근 전초 방어 전투에 투입이 되는데요. 길을 딱 한 번만 알려주면 바로 외워가지고 혼자 오고 가며 포탄을 운반하는 것은 기본이요. 1분에 500개의 총알이 쏟아지는 격전지에서 묵묵히 포탄을 옮기는 모습에 감동한 동료 해병들은 reckless, 즉 두려움이 없다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특히 중국군과의 전투가 벌어진 5일 동안 산 정상화 기지를 386회 완급하며 무려 약 4톤의 탄약을 공급해서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 이 정도는 진짜 군인이네, 군인. 동료 해병들은 목숨과도 같은 방탄조끼를 레클리스에게 양보해주기도 했습니다. 식량이 부족한 전쟁터지만 자신들의 샌드위치, 땅콩버터, 커피, 맥주, 초콜릿을 기꺼이 나눠주기도 했다고 하죠. 맥주는 왜 줬어요? 레클리스는 휴전협정이 체결된 뒤에 패터슨 대위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6.25 전쟁에서의 공을 인정받아 1957년 미 해병의 하사로 진급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대단하다 진짜. 네, 정말 고마운 말입니다. 네. 오죽하면 정말... 병사들이 방탄조끼를 네가 입어라. 중요한 역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필요합니다. 네? 내년 왜요? 하필 왜요? 한국은행 지하금고에 금을 옮길 때 이 말이 아직도 필요합니다. 한국은행 생각에 아, 지금 머릿속에, 네. 머릿속에 지금 금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니 짐을 옮기는 잘 옮긴다며. 네, 바닥을 깔고 하시고. 가네요. 우리 네. 전영 기자가. 예, 뭐 배려해야죠. 약간 초조한 게 느껴지는데요. 아까? 네, 지금 5분 전에 미치겠어요.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6.25 전쟁편 15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야, 오늘 날이다 날. 목 쉬겠네, 목 쉬겠어. 오늘 날이다. 음식뿐 아니라 전쟁을 통해 생겨난 용어의 직업까지 전쟁이 불러온 한국의 생활상 전교자 전 기자가 꼭꼭 집어드리겠습니다. 아 얼굴 이거 오늘 이거 개판 5분전이네 이거. 아 개판 5분전이요 이런 말. 표준할까요? 좋지 않은 상황을 좀 과격하게 표현한 말 정도 써도 된다. 글쎄요 그게 애매한데요. 아수라장 어찌해 볼 수 없는 혼돈 상태라는 뜻을 가진 개판 5분전. 바로 이 말이 6.25 전쟁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모르셨을 겁니다. 개판할 때 개는 개가 아니에요. 진짜 개. 그 개가 아닙니다. 열릴 게 판판. 판이 열리기 5분 전이란 뜻이에요. 6.25 전쟁을 피해서 부산으로 몰려온 피난민들. 이들을 돕기 위해 무료 배식을 하곤 했는데요. 사람들이 몰려있잖아요. 개판 5분 전! 이렇게 부릅니다. 한마디로 밥솥 뚜껑 열기 5분 전이란 뜻이에요. 서로 먹으려고 달려드니까 아수라장이 되겠죠. 개판 5분 전! 사용하는 말뿐만 아니라 신종 직업도 있었다는데요. 구두통을 맨 채 구두딱! 구두딱!를 외치며 거리를 헤매던 바로 그 소년. 일명 슈샤인보이. 이름 그대로 신발을 반짝반짝 닦는 구두닦이 소년을 말한다죠. 또 미군 부대에서 청소와 잔심부를 말하며 미군들의 생활을 책임졌던 하우스보이. 당시 하우스보이는 소년들 사이에서 꿀직장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또 넉넉한 월급은 물론이고요.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각종 물건들까지 가지고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 기사 재밌는데요? 재밌죠? 네. 16위라고 하기에는 좀 재밌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미군 부대에서 나온 물건들 보따리에 넣어서 맞아요. 파는 아줌마들이 미지 아줌마. 네, 진짜 우리 동네에서 미지 아줌마라고 했었거든요. 미지 아줌마가 슈퍼갑이었어요.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물건들의 총 집산지가 네. 청계천에 있는 도깨비 상가. 도깨비 시장에 가면 다 있었죠. 저는 이제 집이 부산 가까우니까 거기 남포동에 국제시장. 네, 거기 가서 물건들 많이 사오고. 뭐 샀어요?
거기 예전에 미제 청바지 같은 거 튼튼하니까 그런 거 사서 입고 그 군용 식량 같은 것도 MR이라고 그래서 많이 먹었을걸요? 그때는 시레이션이라고 했어요. 시레이션 MR 전 거죠. 시레이션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6.25 전쟁편 14회 보여주세요. 이 귀신 잡는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연관 검색어처럼 해병대가 떠오르시죠. 이 별명은 한 종군 기자의 기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6.25 전쟁, 베트남 전쟁을 취재한 종군 기자 마거릿 히긴스. 히긴스 기자는 우리 해병대 단독 작전인 통영 상륙 작전을 취재한 기사에서 그들은 심지어 귀신이라도 때려잡을지 모른다. They might even capture the devil. 이라고 한국 해병대의 용맹함을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별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거릿 히긴스는 통영 상륙작전만 취재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을 떠나는 피난민 대열에 합류하며 약 9개월 동안 6.25 전쟁을 취재하고요. 맥아더 장군을 우연히 만나 그의 전용기에서 참전 계획을 단독 취재해 전 세계에 알렸고요. 이후 낙동강 전투, 인천 상륙작전, 서울 수복, 중국군과 심지어 북한군까지 만나며 쓴 그녀의 기사는 객관적인 6.25 전쟁의 자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건 취재를 바탕으로 한국전쟁이라는 르포를 쓴 히긴스 기자. 이 책을 들고 미국 전역을 돌며 6.25 전쟁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고요. 여성 최초로 퓰리처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히긴스 기자는 베트남 전쟁 취재 중 풍토병에 걸려 사망하고 마는데요. 6.25 전쟁 당시 여러 나라의 지원 뒤에는 히긴스 기자의 목숨을 건 취재가 있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전문 기자의 어떤 롤모델 같은 그러니까요. 분이네요. 대단한 분이죠. 이분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지원이 왔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특종으로 취재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이 기사가 저희 가족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6.25 전쟁 당시에 거제도를 포함한 부산 뭐 여러 곳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고요. 이 포로 수용소에서 북한군 포로들이 수용소 소장을 납치하는 소요 사태를 일으켰다고도 하고요. 아, 그래요? 혹은 국군이 포로를 석방했다고도 합니다. 그 사건을 최초로 전 세계에 보도한 기자가 저의 외할아버지 이상규 씨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AP연합통신의 통신원으로 있었는데 이 기사를 제 일보로 타진을 했고요. 그래서 전 세계 이 기사에는 항상 최초 보도자 SK리라고 적혀있습니다. SK리? 네. 가족이 있다는 건 제가 좀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워. 네.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네. 네. 외할아버지 반에 반만 좀 닮아주세요. 반에 반만 닮아도 이 지경까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자, 전문만 네. 특종의 갬프리안 19,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6.25 전쟁편 13위 갑니다. 기자. 아이고 또 나네 이런. 캡틴 아메리카처럼 냉동 상태로 보존되고 있다고 알려드린 테드 윌리엄스. 타격의 신, 마지막 4할 타자라고 불리며 명예의 전당 헌액은 기본이고요. 등번호가 영구 혈관이 된 최고의 메이저리그 스타였던 테드 윌리엄스가 투잡을 뛰게 된 사연. 그는 세계 2차 대전에 공군으로 참전해 본의 아니게 야구선수와 비행기 조종사로 1인 2역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 후 한창 타격에 물이 오르던 1952년 6.25 전쟁 때문에 또 한 번 국가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전 배치 없이 군부대 위문을 다니는 걸로 대체해도 된다는 제안을 과감히 거절하고 전투에 참여! 총 39회의 전투기 출격을 하며 군 본부에 임했습니다. 한 번은 평양에서 임무를 끝내고 오는 길에 적군의 대공포에 맞아 동체 착륙을 하며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기도 했다죠. 또 마이클 조던 이전 시카고에서 스포츠스타 하면 무조건 어니뱅크스였다는데요. 메이저리그 통산 2,583개의 안타와 512개의 홈런을 기록한 레전드 어니뱅크스는요. 2년간 6.25 전쟁에 참여한 용사였는데 6.25 전쟁 참전 후에 메이저리그에 진출, 지금의 전설을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와. 제가 그 군부대에 있을 때 베테랑스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참전했던 미군들 제가 이렇게 에스코트도 해드리고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변화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본인의 조국처럼 뿌듯해요. 아, 코리아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6.25 전쟁편 12위 바로 갑니다. 슬슬 자기 자리 섰죠. 중박 오기. 자신의 계급을 깎아가면서까지 6.25 전쟁에 참여한 프랑스 군인이 오, 정말. 자,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육군 대대를 파병했던 프랑스군. 당시 그들에게는 대대급 병력은 중령이 이끈다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계급이 중령보다 높은 경우 6.25 전쟁에 참전할 수가 없었죠. 자, 그런데 그때 제가 중령이 되어서 6.25 전쟁에 참전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한 프랑스 장군이 있었습니다. 당시 장군이. 이 장군의 계급은 중장이었는데요. 몇 개 내려간 거야? 무려 4단계나 하향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셀프 계급 강등을 감행하면서까지 6.25 전쟁에 참여한 인물, 바로 랄프 몽클라르 장군인데요. 그때 장군의 나이가 58세로 나이 또한 적지 않았기 때문에 국방 차관이 직접 나서 만류했지만 계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곧 태어날 자식에게
유엔군의 한 사람으로서 평화라는 숭고한 가치를 위해 참전했다는 그 음지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비감으로 얘기를 했네요. 예, 저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예, 않았습니다. 자, 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자, 그렇게 한반도에 도착한 랄프 몽클라르 장군. 자신보다 군 경력이 짧고 나이가 어린 미군 지휘관들의 명령에도 결코 개의치 않고 프랑스군을 진두지휘했다는데요. 실질적인 장군이죠. 네. 멋진 분이네요. 아, 실질적인 장군이 아니라 이미 쓰리스타까지 가신 분이잖아요. 전쟁에서 내 몸을 바쳐가지고 생명을 살리겠다 이런 의지가 정말 대단하신 분인 거죠.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6.25편 11위. 연달아네, 연달아. 11위, 12위. 그러네. 당신은 우리 프로예요. 중간에 허리라고. 아니, 이렇게 일관되게 허리만 지킬 수가 있나요? 후리안 19의 미드필더. 예.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단일 연합군으로 참전한 전쟁이 있었는데요. 2010년 세계 기네스북에도 이름을 올린 그 전쟁은 바로 6.25 전쟁이죠. 자, 국가 기록원에 따르면 6.25 전쟁에 파병을 온 참전국은 총 16개국인데요.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스위스, 뉴질랜드, 포르투갈, 남아공, 그리고 에티오피아, 터키. 그리스. 이 모든 국가가 한국을 지키기 위해 발벗고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고맙네. 자, 먼저 참전국 중 가장 큰 규모죠. 무려 약 180만 명의 병력을 파병시킨 미국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천 상륙작전과 흥남 철수작전을 성공시켰고요. 약 3,500여 명의 파병인원을 보낸 에티오피아는 오. 무려 325번의 전투에서 완승을 거둔 전설의 부대입니다. 아유, 고맙네. 자, 그리고 형제나라 터키는 육군부터 보병, 공병, 의무병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특히 룩셈부르크는 약 80여 명의 대규모 병력을 지원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당시 룩셈부르크의 총 병력은 고작 700여 명. 우와. 그러니 총 병력의 약 10% 이상을 한국으로 보낸 룩셈부르크는 그야말로 통큰 나라예요. 룩셈부르크 자기 국방이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고맙네. 국방의 10%를 떼준 거죠. 네. 고맙네요. 6.25 전쟁에 참전한 뉴질랜드 병력에는 마오리족 출신 장병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는데요.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오면 예, 이 노래 원곡은 마오리족의 전통 민요 포카레카레 아나로 마오리족 병사들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전해집니다. 자, 심지어 카리브해 섬나라 푸에르토리코도 미군의 합류에 현지인으로 구성된 파병군을 보냈는데요. 열대 지방에서만 살아온 푸에르토리코 장병들은 하복 전투복으로 당당히 전함에 올랐는데요. 북한을 진격했을 당시에는 영하 30도. 자, 참전 용사 헤르만 브라보에 따르면 한국에 온 그때 난생 처음 눈이라는 걸 맞았다고 하고요. 준비된 방한복이 없어서 한겨울에도 하복을 입은 채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이제 다른 나라가 힘들 때 우리도 도와주고 그런 마음을 유지해야겠죠. 이제 네. 우리나라도 엄연한 또 이제 경제 성장을 이뤘으니까 그렇죠. 힘든 나라를 위해서 또 파병도 하고 원조도 하는 그런 조금 국격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6.25 전쟁편 9위. 꼬마 자동차 작전입니다. 아, 이거 오상진 몇 번 다녀왔더니 벌써 10위권 안으로 들어왔네. 1950년 일사후퇴 당시 중국군이 서울로 진격해오는 급박한 상황. 꼭 반드시 구조해야 할 인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여 명의 전쟁 구하들이죠. 그래. 구할 방도가 없어서 속수무책이었던 그때 기적처럼 김포 상공에 C-54 수송기 15대가 나타나서 천여 명이 넘는 구하들을 제주도로 무사히 피신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전은 일명 꼬마 자동차로 불렸는데요. 자, 이런 큐티한 작전을 실시한 숨은 1등 공신들, 바로 미 공군 군목 러셀 블레이스델 중령과 디네스 대령인데요. 특히 디네스 대령은요, 제주도로 전쟁 구하들이 피신은 했지만 고아원에 수용된 인원에 비해 모든 것이 턱없이 부족하자 일본에서 600켤레의 신발을 구입해서 신기기도 했고요. 부대 내에 목로 주점을 열어서 주당 수익금으로 500에서 $1,000씩을 고아원에 지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디네스 대령의 아낌없는 고아들에 대한 사랑, 여기에는 놀라운 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디네스는 2차 세계대전 때 실수로 독일 교회 고아원을 폭격을 하고 말았다. 그 이후에 수많은 아이들을 숨지게 해서 죄책감을 느끼 던 중 한국의 고아들을 구출해서 자신의 죄를 다소 씻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1956년 디네스는 자신의 전쟁 스토리를 쓴 책 전송가를 출간했는데요. 그 이듬해 할리우드에서는 영화로까지 제작되게 됩니다. 꼬마 자동차 작전 씬에서는요, 실제 이송된 고아였던 당사자들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와. 영화에서는 전쟁 고아들이 무용을 하며 아리랑을 부르기도 하고요.
실제 전쟁 구하들 중에 30명가량이 출연한 거죠. 이 영화 거의 다큐멘터리인데요? 네. 야, 이 자료를 제가 구했습니다. 와, 이거 박수 한번 쳐요. 아, 멋진 영화입니다. 예. 아니, 이런 게 왜 이렇게 좀 많이 안 알려져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방송 통해서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헬스가 이제 새 아들을 뒀는데 한국의 고아소녀 한 명을 또 입양을 해가지고요. 추후로 조사를 보니까 뭐 전송과 출판과 영화 수익금 전액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 제주 고아원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아유, 고마워. 네.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6.25 전쟁 편 8위 공개합니다. 미드필더의 체제가 바뀌고 있네요. 네. 네, 전현무 씨로 쌍두마차네요. 네. 미드필더 쌍두마차. 네. 전 세계가 쑥대밭이 됐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와 히틀러에 의해서 마티스, 샤갈, 렘브란트 등 유명 작가의 600만 점 이상의 작품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 예술품들을 지키기 위해서 미술 역사학자 조지 스타우트의 주도로 결성된 예술품 전담 부대입니다. 일명 모뉴먼트맨에 대한 실화를 영화로 다뤘죠.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에도 이런 특수부대가 있었을까요? 6.25 전쟁 당시 결성된 그렇죠. 특산물 지킴이, 이른바 3종 회수 특공대입니다. 3종의 3은 숫자 3이 아닙니다. 인삼의 3, 아~ 종자의 종. 6.25 전쟁 당시 1951년에 개성에서 충남 부여로 이전한 개성 인삼 전매지청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당시 최고 효자 수출품이었던 인삼, 고려삼의 명맥을 이어갈 우량 인삼 종자의 확보였습니다. 굳이 남한에 있는 인삼 종자를 놔두고 특수부대가 북한으로 건너간 이유, 최고의 인삼 종자는 모두 개성에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군은 북한군이 장악하고 있는 개풍군 망포에 개성 인삼 종자가 다량 보관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 우리 인삼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건 3종에서 특공대가 탄생하게 됩니다. 전매지청 직원이었던 인삼 상인 3명으로 구성된 이 특수부대는요, 강화도를 출발해서 배를 타고 임진강을 거슬러 올라가 망포에 잠입을 시도하게 됩니다. 당시 뒤늦게 인기척을 알아차린 중국군의 총알세례를 뚫고 부여로 돌아온 3종 회수특공대. 이렇게 인삼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긴 3종 회수특공대 분들의 목숨과 희생이 있었기에 우량 품종인 개성인삼의 명맥을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겁니다. 이야. 저는 이렇게 뭐 후퇴할 때 안전하게 가지고 나갔다 이런 얘기일 줄 알았는데 네네. 아예 적의 점령지로 들어가서 그걸 빼온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 같이 간 세 분도 세계 최고의 인삼을 우리가 맥을 이어야 된다. 요거 요 생각으로.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6.25 전쟁 편 7위 공개합니다. 자, 바로 두 개의 기사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군인들과 장병들 사이에 군번도 이름도 없이 전쟁터로 뛰어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평화를 지켜낸 숨겨진 영웅들인데요. 전투의 승부를 결정한다고 할 만큼 중요한 임무, 군필자들은 다 한다는 보급이죠. 그러나 1950년대 한국은 포장되지 않은 도로와 산악지대뿐 군수 물자를 운반하는 데 최악의 지형이었는데요. 징집과 모집을 통해 차출된 한국 민간인들은 식량, 탄약, 무기를 전쟁이 진행 중인 산꼭대기까지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는데요. 전쟁터에서 총은 안 챙겨도 이것은 꼭 챙겼다는 A특공대의 비밀, 바로 지게입니다. 아, 그게 아~ A특공대예요? 자, 지게 모양이 알파벳 A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A특공대. 자, 이 A특공대는 지게를 이용해 군수 물자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 전사한 군인이나 부상당한 사람까지 옮기며 최전방의 운송부대로 활약을 했습니다. 암암리에 움직이며 평화를 지켜낸 숨겨진 영웅이 또 있는데요. 북한 적진에서 미국 CIA를 능가하는 한미합동 첩보 임무를 수행했던 6006부대, 일명 네코 부대입니다. 팀의 별칭이 네코가 된 이유는요. 팀의 부대장인 도널스 니콜스의 약칭 닉을 네코로 잘못 이해해서라죠. 자, 이들은 미국 극동공군 소속으로 북한의 기밀 정보를 배우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북한 전력의 핵심이었던 T-34 탱크와 미그 15 전투기로 인해 우리 군이 고전을 면치 못할 당시 탱크 장갑판의 해치와 기밀 문서는 물론이고 미그 15기 엔진과 통신 관련 핵심 부품을 빼내는 성과를 올리면서 우와. 전쟁을 유리하게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 아, 이런 특수부대 소식 굉장히 새롭고 그리고 A특공대 네. 진짜 좀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 지게라는 게 한국 특유의 운송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산 위로 포탄, 총알 뭐 날라야 될 거 아니야? 밥도 날라야 되고. 그래서 그렇죠. 마음 아픈 게 이렇게 전사자, 부상자 이런 분들도 이분이 직접 날랐다고 하니까.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6.25 전쟁편 5위 공개합니다. 남이섬 아침 고요 수목원 등으로 유명한 봄나들이 메카 가평. 이 가평이 호주에서 의미가 있는 이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951년 4월 춘천에서 중국군의 공격을 받고 가평 일대로 후퇴한 우리 군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4개국으로 구성된 연합군이 투입됐는데요. 자, 이들은 이 가평 지구 전투에서 치열한 전투 끝에 5대가 넘는 중국군을 막아냈고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 트루먼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부대 표창을 받기도 했다죠. 그 이후 호주, 캐나다는 가평 전투에 참여했던 부대 이름을 가평 대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평 전투에 참여했던 호주 육군 제3대대는 6.25 전쟁이 끝나서 호주로 돌아올 때 가평에서 바위와 나무 그리고 38선 콘크리트 모형을 가져와 호주 육군 제3대대 본부 앞에 설치할 정도로 가평을 대대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 게다가 이 가평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4월 24일을 가평의 날로 지정, 가평의 날이 되면 거리 퍼레이드 같은 행사가 진행되고요. 호주의 가평 사랑,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G사이트에서 가평 스트리트를 검색을 하면요. 한국이 아니라 호주의 지도가 뜨는데요. 호주에 실제로 가평로라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드니에 있는 가평로 옆에는 에프산 리저브라는 작은 공원이 있었는데요. 오, 이게 호주죠? 호주 한가운데 기념 공원이 있다는 사실. 경기도 가평과 7,700km나 넘게 떨어진 시드니에 왜 이런 곳이 있는가 싶으시죠? 호주 현지의 지역 연구자에 따르면 6.25 전쟁의 참전 의미를 기리기 위해 누군가가 자신의 동네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 같다고 합니다. 오, 기자 취재력 좋은데요? 잘 봤고요. 네. 기사를 다 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뭐. 김 기자와 저의 또 그러게요. 1위 다툼이 됐습니다. 네.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6.25 전쟁편 4위. 네모 지태에는 38선이 있었다. 네, 또 돈 얘기네요. 네, 돈독의 상징이죠. 네. 네. 이 가평 스트리트라고 이 마을의 이름을 짓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보다 더 국가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좀 보여드릴게요. 하나 가져왔어요. 오.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죠. 네, 필리핀 돈이고요. 지금은 화폐 개혁을 해서 이걸 안 써요.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통용이 됐던 화폐입니다. 근데 이 뒷면에요. 짜자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필리핀 군부대에 관한 내용이 써 있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필리핀 제1대대 38선을 칼로 베듯 진격하다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인데요. 6.25 전쟁에 뜬금없이 필리핀 집회에 새겨진 이유. 6.25 전쟁 당시 필리핀은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지상군을 파병하죠. 필리핀군은 전선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였습니다. 특히 20대대 제2소대장 라모스 소위는 단 44명의 소대원을 이끌고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적군의 벙커 7개를 완파합니다. 오, 대박, 대박. 이 전공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표창까지 받았고요. 이 사람이 1992년부터 1998년까지 대통령직을 역임한 라모스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 대통령이 된 뒤에도 내가 6.25 전쟁에서 말이야 하면서 자신의 활약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6.25 전쟁과 인연이 깊은 필리핀 대통령 또 있습니다. 여기 기사와 함께 집회에 새겨진 인물 보이시죠? 이 인물이 누구냐? 바로 필리핀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독재에 저항하다 암살당한 베니그노 아키노 전 상원의원입니다. 아키노 의원은 겨우 18세 나이에 마닐라 타임스의 종군 기자로 한국을 방문, 필리핀군의 활약상을 기사로 전달했습니다. 이 아키노 의원의 아들이 바로 임기가 한 달 남은 현 필리핀 대통령 베니그노 아키노 3세라는 거 모르셨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집회 안에 38선이 들어가 있네. 네, 뭐 국가 차원에서 집회에다가 새겨놨으니까 대단한 거죠. 아, 하나 남았는데. 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참여한 거죠. 끝. 저는 두 개 남았거든요. 전현무 기자께서 1위, 19위를 동시에 찾았다. 그렇죠. 굳이 말하자면 1위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누가 1위고 누가 19위냐의 어떤 그런 걸 보는 맛이 있는데 네. 프로그램 이렇게 망칠 겁니까? 프로그램의 네. 재미는 저 한석춘 바닥을 확인하는 네. 그런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 자, 그러면 원이턴으로 끝난 우리 한석춘 기자의 기사 볼까요? 원이턴. 네.
좋습니다. 제가 기사를 해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직전 우리나라 해군에게는 제대로 된 전투함 하나 없이 일본이 버리고 간 배가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시절 해군들의 꿈은 대포 달린 전투함 단 한 척만이라도 갖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직접 돈을 모아 전투함을 사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전투함 구매 운동이 벌어졌고 전투함 도입을 위한 월급을 기부했는데요. 심지어 해군 장병들은 성금을 더 내기 위해 고철을 수집해 고물상에 팔기도 했습니다. 해군들의 부인들 또한 이를 위해 발벗고 나섰는데요. 삭바난지를 해 수혜품이나 옷가지를 모아 바자회를 열고 빨래해주기, 양복 고쳐주기 등으로 성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금한 돈과 나라에서 지원받은 돈 총 6만 달러를 가지고 15명의 한국 해군들이 드디어 전투함 구입을 위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입한 것이 미군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했던 중고 전함이었습니다. 당시 이 배는 몹시 낡아서 녹이 많이 쓸어 있었는데요. 한국 해군들이 배에서 숙식을 해가며 꼬박 2개월 동안 청소와 정비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에게 맡기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직접 다 했던 거죠. 이런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 배를 백두산함으로 명명하고 1950년 4월 10일 마침내 진해 군항에 입항했는데요. 전국의 주요 항구 순회를 쭉 마친 뒤 다시 진해에 도착한 것이 1950년 6월 24일. 전날에 전날. 진해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 부산으로 침투한 북한군과 우리군의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는데요. 이 전투가 바로 최초로 승리한 해상전투로 기록된 대한해협해전입니다. 사실 이 전투에서 이긴 건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때 북한군 전투함에는 약 600명의 군인들이 있었는데 백두산함에 탄 우리 해군은 고작 42명이었습니다. 심지어 백두산함의 포탄은 단 100발밖에 없었는데요. 돈이 없어서 포탄을 100발밖에 사지 못했던 거죠. 포탄이 100개밖에 없었다는 거는 100발밖에 없었는데 이게 전쟁 실전에서 그게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전투함을 인수를 해서 백두산호라고 명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배가 원래 그 미군 소속일 때도 그때도 이 배의 이름이 화이트헤드였어요. 백두네요. 원래 이름이 백두죠. 네. 근데 이때 이제 화이트헤드로 이름을 지은 거는 그 전사했던 앤슨 화이트헤드 소위를 기리기 위해서 이름을 지은 건데 또 우리나라에 오면서는 백두산함. 네. 절묘하게 딱 맞아 떨어져. 공교롭게도 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 이렇게 스펙타클한 백두산함 스토리.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공군의 전투기 도입 스토리 또한 대단합니다. 당시 공군 또한 전투기 한 대 없었던 건 마찬가지였고요. 때문에 6.25 전쟁 발발 하루 뒤인 6월 26일 미군이 F-51 무스탕 전투기를 지원했고 일본에 있는 이 전투기를 인수하기 위해 10명의 공군 조종사들이 긴급 소집돼 일본의 미군 기지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 10명의 공군 조종사들이 일본에서 받은 비행 훈련 시간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1인당 고작 2-30분이었다고 합니다. 2-30시간이 아니라 2-30분이요. 기상 악화와 급박한 전쟁 상황이 겹쳐 더 이상의 연습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이 짧은 비행 훈련만 하고 이들이 직접 전투기를 조종해 한국으로 가져왔고요. 심지어 인수 후 하루 만인 7월 3일 바로 적진을 향해 출격했다는 겁니다. 인수부터 출격까지 총 약 일주일밖에 안 걸렸으니 이건 기적이죠, 기적.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군 최초의 전투기 무스탕을 인수했던 강철 멘탈 10명의 조종사 중 한 분이 백범 김구 선생의 차남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지난 5월 작고하신 김신 전 공구참모총장님으로 이분은 유엔군이 500회 넘게 출격했지만 실패했던 작전인 평양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을 지휘해 성공시킨 분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좀 기억합니다. 예. 자, 이제 19위와 1위 남았죠. 기사를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6.25 전쟁을 예언한 조선시대 금서. 그리고 김치5를 아십니까? 김치5 들어봤어요? 김치5. 영화 이야기 아니고요. 실언. 1950년 12월 23일. 무자비한 폭격으로 함흥일대 육로가 모두 끊기고 유일한 탈출구이자 희망이었던 미군 수송선을 타기 위해 모여든 수만 명의 피난민들. 하지만 이 수송선의 정원은 약 2,000명뿐. 더 큰 문제는 이곳 흥남부대엔 군수물자 생산시설들이 있어서 미군들이 폭발을 예고하고 있었는데 결국 선장의 큰 결단으로 14,000여명의 피난민들은 젖먹던 힘까지 다해 배에 오르게 됩니다. 과연 그들은 무사히 구출될 수 있을까요? 작전명! 흥남부도 엔철수! 저 전 기자가요 영화 국제시장에도 나왔던 흥남부도 철수작전 그 이유를 파헤쳐봤습니다.
이 영화 같은 극적인 스토리 뒤에는요 라루 선장이 있었는데요. 이 라루 선장의 뒷이야기 좀 의외입니다. 메레디스 빅토리 호에서 하선한 지 2년 만인 1954년 가을 선장복을 벗고요 마리너스라는 영세명으로 평생 수도자의 길을 걸었던 분입니다. 또 단일 선박으로는 역대급 가장 큰 규모의 구조작전을 수행한 배로 기네스북에 오른 이 메레디스 빅토리오는요 이후 추적을 해봤더니 1993년 8월 9일 워싱턴주에 있던 첸코 인터내셔널에 미화 33만 5,900달러 한화로 약 4억 좀 안 되는 금액에 판매가 됐습니다. 이후 중국에서 고철로 분해가 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분해가 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전쟁도 꺾지 못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죠. 메레디스 빅토리오호에서요 총 5명의 아기가 탄생을 합니다. 이 아기들은 김치 1부터 2, 3, 4, 5까지 불렸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김치라는 걸 알고 미국의 선원들이 지은 거라고 합니다. 귀엽다. 자 그렇다면 이 김치 형제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현재까지 신원이 파악된 분들은요 지금은 66이 되신 김치 1호 손양영 씨, 김치 5호 이경필 씨 두 분인데요. 자, 이 기사가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네. 실시간으로 전화 연결을 시작합니다. 설마. 자, 그러면 방금 소개해드린 김치 5 이경필 씨하고 전화 연결을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필 선생님이시죠? 예.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6.25 때 그 메르키 트루에서 태어난 김치팝이 필요합니다. 김치파이브 진짜로? 예. 오 반갑습니다. 예. 제가 김치파이브라고 불러도 되는 건가요? 예. 아, 나머지 그 김치 형제들하고는 연락을 하시나요? 예, 그 김치호는 내일 모레도 만날 거고요. 지금 2, 3, 4는 그 살아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살아계시는 본인이 지금 잘 모르고 있는 모양이래요. 아 본인이 김치2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군요. 그렇죠. 아니 그럼 선생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본인의 탄생 스토리를 잘 알고 계셨나요? 어떻습니까? 아 어릴 때는 보통 이제 주위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뱃놈. 예, 배에서 태어났다고. 아, 네. 뱃놈이라고. 그리고 2005년도에 이제 그 김치팝이라는 걸 알았고요. 아니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뭐 굳이 이렇게 숨기고 말씀 안 해주실 이유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 할머니를 지금 북한 나서고 지금 지나왔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말씀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빅토리오에서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정원 초과잖아요. 14,000명이 있는 상황이면은 발디딜 틈도 없었을 텐데. 김치호는 뭡니까? 배 의무실 태어났고. 의무실에서. 2, 3, 4, 5는 아마 배 안에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대출 잘라야 될 건데. 이빨 가지고 태줄 자르고 네. 그다음에 그 녹치마 그걸 찢어 가지고 애를 닦았던 그런 사연을 갖고 내려오셨는데 네. 정말 그 이후에 거제도에서 쭉 어떤 일을 또 해오셨나요?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는 지금 오셔가지고 생화사니까 엄마는 생화사미 그 형님은 생화식당 저는 생화가치병원 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이런 거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신 물어봤습니다. 왜 평화를 고집하셨습니까? 왜 평화를 고집하셨을까요? 전쟁하지 말자. 그 평화롭게 살자. 그래서 이제 평화를 자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김치 형제들이 좀 한번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김치 파이브 예. 다섯 분이 꼭 모여서 그러게요. 공부를 해가지고 예. 만날 수 있도록 좀 언론을 좀 도와줘야 됩니다. 저희도 저 작은 힘이나마 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치 오 형제 만남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